시편 135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광야 생활 가운데도 인도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며 또 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성도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특별한 보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라는 찬양을 또 시편의 내용을 저희가 어제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을 때 거기서 만나게 되는 우상의 많은 신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다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로 사람들에게는 다 죄가 있어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그 자리가 비어지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헛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다스려야 될 사람들이 도리어 세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헛된 우상을 섬기고 또 그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들에게 우상의 존재가 뭔지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또 우상을 섬기는 자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민족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우상들은 이방 민족이 섬기는 우상들은 은과 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있다면 금이나 은이겠죠. 물론 금과 은이 변하지 않는 거기도 하지만 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우리 제가 전에 그 중국에 가서 이렇게 좀 지내게 됐을 때 중국 분들이 이 금을 또 굉장히 좋아하세요. 근데 이제 뭐 중국 분들만 금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금을 굉장히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아하긴 하지만 막 이렇게 티를 내지는 않는데 중국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새해가 되면 이렇게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뭐 복자를 쓰는데 그 복자가 다 금색이에요. 그래서 뭐 금색으로 된 게 있는데 제가 너무너무 놀란 거는 자동차도 금색으로 다 별로 재밌어하지 않으시는데 그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 않고 이상해 보이는 아무튼 그 금을 그렇게 다 좋아합니다. 또 은도 또 굉장히 다 좋아하죠. 이게 값비싼 거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었는데 이방 민족의 우상들을 만들었는데 금과 은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동남아의 어느 또 여러 나라죠. 동남아의 불교권에 있는 그런 나라들 보면 또 굉장히 큰 탑 같은 거를 하는데 그 탑을 다 그 금색으로 다 칠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그 금의 양이 엄청난 뭐 몇 톤 뭐 이렇게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아무튼 엄청난 큰 탑을 그 가난한 그 나라 사람들이 다 그걸 바쳐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색칠한 그게 너무너무 엄청난 그렇게 합니다. 금과 은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굉장히 귀해 보이지만 여기 보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다. 우상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것은 굉장히 귀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기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다, 참신이 아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입이 있지만 말 못한다,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한다,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한다, 심지어 그 입에는 숨이 없다. 숨이 없으니 뭡니까? 그냥 물건일 뿐입니다. 그냥 물체일 뿐인 거예요. 살아있지 않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우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금, 은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결국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니 생명도 없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그러니 그 우상에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봐야 듣지 못하는 귀를 갖고 있으니 듣지 못할 것이고 아무리 알고 싶어 하지만 말하지 못하니 듣지 못하는 그런 존재, 보지 못하는, 우리가 아무리 애통해하고 간절하게 기도해도 듣지도 못할 뿐 아니라 말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어떠한지도 보지도 못하는 것, 그게 우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계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가보니 그 가나안에는 너무너무 화려하고 멋있는 우상들이 있는 게 눈에 보여지는 형상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그게 얼마나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리고 눈과 귀 다 보여지니까 마치 기도하면 들어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데 시편 기자가 오늘 말한 거죠.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다. 아무리 은강금으로 만들어도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명도 없고 입 모양을 하고 있지만 눈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귀 모양을 하고 있지만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존재다. 더 무서운 것은 18절에 보면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것처럼 되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되리라. 우상을 만든 사람도 우상처럼 되어지는 것이고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다 우상처럼 된다는 겁니다.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는 것이 우상인데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우상처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상은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들, 의지하는 사람들 결국은 죽음을 가져다 줄 뿐이다. 우리 하나님이 자기를 의지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과 반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결국 우상처럼 결국 멸망과 사망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좀 정리해 보면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다른 종교에도 그런 게 참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도 그런 습관이나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데 세 가지 정도로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보면 우상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존재죠.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와 대화를 나누거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거나 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상은 결국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하는 존재입니다. 우상은. 그래서 결국 세 번째, 우상은 우리들의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우리들의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그냥 뭐 제 개인적인 얘기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절에 이렇게 다니셨는데 뭐 절에 열심히 다니는 분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래도 1년에 한 세 차례 정도 꼭 절에 가시는데 저는 이제 막내니까 제일 어린데 제 어린 눈에도 어머님 이제 절에 가서 이제 점을 보고 와서 저희들 앉혀놓고 그러니까 이제 제 사형제인데 아무튼 너는 몇 월 달에 뭐가 있으니 조심해라 뭐 이렇게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린 제 저에게 저도 할 수 있는 게 한 10가지 얘기하면 한
8가지, 9가지가 다 틀려요. 그리고 한 가지 정도 맞을까?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요, 그 9가지, 8가지가 틀리고 한 가지 맞으면 그거는 가짜잖아요. 그것은 거짓이잖아요. 그런데 그 한 가지 맞는 거에 붙잡혀서 거봐라 참 용하다, 틀린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사람의 마음이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결국 사람들은 헛된 것을 이렇게 찾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냥 보통 사람도 그냥 다 말해도 반은 맞을 텐데 반도 아니고 그 다 틀리고 사람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사람이 자꾸 거기에 의지하는 거예요. 매게 되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틀린 거 알면서도 또 찾아가고, 또 틀렸는데 또 찾아가고, 자꾸 의지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 마음이.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자유함을 뺏어가게 됩니다. 두려움에 미신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갔을 때 그 이방 민족에 생기는 우상들, 은과 금이니 그들을 의지하지 마라, 다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왜 멸망합니까? 그 유다 민족이 왜,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는가 보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겨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그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분이 아니신 거죠. 도리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에게 말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보시는 분이신 거죠.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마지막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께 시온에서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결국 우상에게 하는 모든 기도, 우상에게 드리는 찬양은 허공에 외치는 공허한 소리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셔서 그분은 우리가 그 마음을 열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되 우리를 로봇같이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찬양을 받기 원하시는 거죠. 물론 사람은 우리가 갖는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를 노예와 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로봇과 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찬양과 경배를 받도록 기다리시는 거죠. 그 성화 가운데 그런 그림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문이 있고 어떤 분이 이렇게 등불 같은 걸 듣고 이렇게 두드리는, 서 있는, 이렇게 뭐 가시덤불 같은 게 막 이렇게 있지만, 그 미국의 화가가 그 그림을 그릴 때 요한계시록 나오는 말씀, 3장 20절의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두드리면서 우리가 문을 열기를 기다린 거예요. 우리 그렇게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단, 이 모든 죄의 뿌리인 이 사단은 어떻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기다려주나요? 아니죠. 우리가 거부해도 어떻게든 뚫고 들어오고 깨트려서 들어오고, 우리를 사단이 우리를 존중해 주나요? 내가 죄를 좀 짓지 않고 싶습니다, 그런다고 우리에게 죄 짓지 않게 기다려 주나요? 아니죠. 우리가 거부해도, 우리가 잠시 경계만 풀면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죄 짓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를 파괴시키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파괴시키지 않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는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 주시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 말이죠. 우상이 결국은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결국 자유를 뺏어갈 뿐만 아니라 결국은 멸망과 심판의 자리까지 가게 해주는 거죠.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지면 좋아하고 손뼉치지 우리가 죄를 진다고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왜? 결국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다 사단의 자녀로 생명의 자리에서 멸망으로 다 이끄는 게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죠. 진정한 연합을 강구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구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더 나아가서 그분은 우리를 아시고 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특별히 시편 135편은 시작 1절도 그렇고 마지막 줄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러 끝났어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하루가 또 우리의 삶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그러한 오늘 하루,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상을 의지하는 우리의 헛된 죄악의 길에서 영광의 길에서 돌이켜 참 신이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자리에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 죽은 존재가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멸망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아가는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 전염병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오늘도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없는 우상,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래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심지어 호흡조차 할 수 없는 그 우상, 헛된 우상을 의지하는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멸망으로 심판으로 인도하는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죽게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사정과 상황과 형편을 알아주시고 보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집 천국까지 예배하여 주시는,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의 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가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마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전염병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확진된 자들에게는
치료와 회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창고를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중남미와 아프리카를 기억하여 주셔서 의료의 열악한 시설 가운데 많은 생명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빼앗기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만연된 다툼과 분열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함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남으로 참담한 이 나라의 거짓과 탐욕과 살인과 음란함과 우상 숭배하는 거짓된 그런 헛된 모습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리는 주장들과 문화들 아버지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주의 복음이, 말씀이 온전히 진정한 변화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는 악한 정권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이 땅의 진정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헛된 우상을 섬기는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우리의 참신이며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사정을 보시고 아시고 듣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없는 우상을 의지하는 헛된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참신이며 참 하나님이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에 놓인 많은 사람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죄악의 헛된 길에서 돌이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병상 가운데 있는 환우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일터, 직장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많은 분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사 긴 터널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헛된 우상을 섬기는 길에서 돌이켜 참 신이며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찬양하길 소망하는 머리 숙인 주님의 성도님들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선교사님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